지난 5월 영국 찰스 3세 국왕 대관식 콘서트에서 부산 출신의 한 작가가 디지털 페인팅을 선보이며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선교사인 아버지를 따라 여러 국가를 다니며 자연과 환경을 중점으로 작품 활동을 한 김유라 작가인데요. 최근 부산에서 월드 엑스포 유치와 선교지 지원을 위한 전시전이 열렸습니다. 이진우 PD의 보도입니다. 영국 찰스 3세 국왕 대관식 콘서트에서 선보인 디지털 페인팅 작품, 한국의 김유라 작가 작품입니다. 한국인 작가의 작품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며 당시 국내에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김 작가는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며 비상이라는 주제의 전시회를 부산의 한 갤러리에서 개최했습니다. 선교사 자녀로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 등 다양한 곳에서 경험한 문화와 그 나라의 자연환경은 김 작가에게 큰 영감을 줬습니다. 특히 최근 영국에서 열린 찰스 3세 국왕 대관식에서 디지털 페인팅 콘서트를 선보일 만큼 다양한 색채의 작품이 이날 전시장에서도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평소 좋아하는 새를 통한 작품을 전시하며 자연환경과 인간 영역에 영향을 끼치는 새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김 작가는 밝혔습니다. 새란 존재 자체가 약간 사람의 영역을 넘어선 뭔가 특별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새가 또 이게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는 게 개체 수가 줄고 있고 많은 종류들이 그리고 또한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새들이 제일 먼저 이거를 반응을 한 동물 중에 하나니까 그런 거를 생각해 보니까 새가 굉장히 이게 흥미로워서 이날 전시회에선 우간다에서 온 외교 사절단과 부산시 주요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들은 이번 전시회가 양국의 우호를 다지고 교류를 트는 기회라고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유니온 비전 미션 이사장 김성관 목사는 함께 협력하는 우간다와 주변 아프리카국을 통해 부산 엑스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번에 엑스포 유치라고 하는 우리 국가적인 과제, 부산 최고의 과제를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이 41명을 초청을 하고 특별히 장관님과 대통령 수석 고문님과 이분들을 초청하게 됐습니다. 한편 이번 전시회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 전액은 아프리카 우간다 선교 사역을 위해 유니언 비전 미션에 기부될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이진우입니다.